안녕하세요. 남상스 스튜디오 남상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접시꽃을 연필로 그려보았는데 이번에는 수채화로 색을 넣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혹적인 접시꽃은 여러가지 색상이 있는데 이번에는 분홍색의 접시꽃을 그릴 건데요. 분홍색 꽃이라고 분홍색으로만 그리면 그림이 참 재미가 없죠. 분홍색을 기본으로 해서 다양한 붉은색, 계통의 색으로 표현해주면 됩니다.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밑색을 칠해주는데 밝음과 어둠을 대략적으로 같이 표현해주면서 색을 칠해줍니다. 밑색을 칠해줬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큰 흐름, 즉 밝음과 어둠, 그리고 덩어리를 표현해주면 되죠. 꽃은 자연물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연스럽게 표현합니다. 너무 진한 어둠이나 자잘한 표현은 자연스러운 느낌을 저하시키는 요소가 됩니다. 이렇게 표현이 됐다면 전체적인 분위기에 맞춰서 묘사를 해줍니다. 너무 자세한 묘사보다는 오히려 잘 못 그린 느낌처럼 해주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너무 완벽하면 인간미 없지 않습니까? 다 완성이 됐습니다. 정말 화사하고 우아한 꽃이 되었죠. 길 가다가 이런 꽃을 보면 유심히 살펴보세요. 여름철에 심심치 않게 보이는 꽃입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